상어를 온 팽이. 이모! 방구 이모! 상어를 온 팽이는 색종이 3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. 하늘색, 파란색, 보라색으로 같이 만들어봐요. 우선 가장 멋있는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하늘색 색종이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 두 번을 접어주세요. 한번 펴서 돌려서 또 한번 세모접기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.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하나, 둘, 셋, 4개.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잖아요. 그러면은 이 네모에 가장 끝에 테두리를 이렇게 1cm 정도 접어주세요. 이렇게 펴서 또 돌려서 이렇게 테두리를 다 접는 거예요. 1cm 펴서 또 끝에를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. 펴가지고 또 네 군데 다 네모에 테두리를 다 접었으면 이렇게 다 접어보는데 이 가장자리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서 이쪽도 뾰족하게 여기도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다 접어줄까요? 왼쪽으로 이렇게 눕혀주세요. 이렇게 세모를 왼쪽 방향으로 접는 거예요. 본체 완성. 완성된 거 잠깐 여기다 두고. 오잉, 멋있다. 가운데 프레임을 접을게요. 파란색 프레임.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. 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를 접어줄게요. 펴가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은 가운데로 접을 건데요. 이렇게 0.7cm 정도 가운데 점에서 0.7cm 밑에 떨어졌어요. 이게 재밌는 거예요. 네 군데 다 0.7cm 밑으로 내려와서 접어줄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하얀색 간격이 보이죠? 이렇게 X표 하얀색 간격이 이렇게 보이는 네모가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은 가운데 프레임은 항상 돌려주세요. 돌려서 또 이 네모를 이 가장자리 끝부분을 가운데로 접을게요. 그때 여기 접힌 선
십자선에 맞춰서 그 십자선에 딱 맞춰주면 돼요. 여기 이렇게 접힌 선이 있는데 이렇게 십자선 접힌 선에 딱 맞춰서 딱 이렇게 접힌 선이랑 일치되게 네 개를 다 접을게요. 또 이렇게 접힌 선에 딱 일치를 시키면서 네 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또 가운데 프레임은 뒤로 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이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를 4개 접을게요. 그때 중심선에 딱 정확하게 딱 뾰족한 부분이 중심선에 딱 정확하게 오면 돼요. 4개를 접을게요. 4개.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접혀져 있고 가장자리에 흰색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죠? 이 상태로 이렇게 잡고 이 접은 세모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그때 여기 접힌 선은 0.7cm 정도예요. 네 군데 다 세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세요. 이쪽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. 프레임 완성. 이제 가운데 손잡이를 접어볼게요. 보라색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한번 펴서 돌려서 또 세모 접기.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라서 손잡이는 빨리빨리 접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를 4개 접을게요. 4개. 그때 방구이보는 여기 손잡이 정말 조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조금 흰색이 보이게 간격을 줬어요. 이렇게 흰색이 조금 보여요. 네 군데 다 이렇게 간격이 보이게 살짝 흰색 간격이 보이게 이렇게 접고 흰색이 보이죠? X표. 가운데 프레임은 이렇게 뒤로 돌리는데 손잡이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안 돌려요. 뾰족한 부분에 또 이렇게 세모로 접을게요. 그때 방구 이모는 또 살짝 조금 여유를 주고 접었어요. 여기 삼각형에 딱 안 맞죠? 네 개 다 접을게요. 세 개. 네 개. 잘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어요. 이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를 4개 접을게요. 이때 또 방구이모는 사이사이 살짝 간격을 주었어요. 이렇게 접어줬으면 이렇게 보이죠? 접힌 선 보이는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줄 거예요. X표. 세모 한번 접고 펴서
다른 방향으로 또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펴서 이제는 뒤쪽으로 뒤로 이렇게 네모 접기 두 번 네모 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도 또 네모 접기 네모 네모 접기 그러면은 이렇게 펴서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꽉 눌러주면 손잡이가 만들어져요. 그러면은 세 개를 합체를 시켜볼게요. 본체에다가 프레임이 이렇게 네모잖아요. 이렇게 네모로 넣는 게 아니고 네모 이렇게 딱 네모가 맞는데 네모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 아니고 살짝 돌려서 이 밑에다가 껴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이 세모가 4개가 딱 이 네모 안에 들어가네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팽이, 이 네모난 팽이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뾰족한 상어레원에 뾰족뾰족 이 날개를 접을게요. 어떻게 접냐면 얘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 세모를 올려가지고 이 본체 프레임에 뾰족한 이 부분을 여기 프레임의 일자선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접을게요. 세모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안 맞아도 돼요.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접어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접는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다시 해볼게요. 이 뾰족한 부분 세모를 잠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핀 다음에 이 밑에 하늘색의 뾰족한 부분을 여기 프레임 일자 부분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는 거예요. 세모 그때 밑에 파란색이랑 잘 안 맞아도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을 다시 밑으로 한번 이렇게 세모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때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하면 돼요. 내리고 다시 해볼게요. 얘를 원상태로 해놓고 이 밑에 하늘색 부분 여기 프레임 네모 프레임 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여기 안 맞아도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금 접은 하늘색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. 내릴 때 이쪽 옆에 이 선이랑 이쪽 옆에 이 선이랑 맞으면 돼요.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리고 마지막 하나 이 부분 파란색을 살짝 이렇게 원상태로 하고 이 밑에 하늘색 부분은 여기 가로 프레임에 맞춰서 세모를 접는 거예요. 그때 안 맞아도 돼요.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을 바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. 그때 이 옆에 있는 이 하늘색 가장자리 테두리 선이랑 맞으면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가시 상어레원의 가시팽이를 이 가시를 더 멋있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끝에 뾰족한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이쪽도 세모 이 세모를 한번 이렇게 뒤쪽으로 접었다가 펴주는 거예요. 얘도 여기 세모가 있어요. 세모를 뒤쪽으로 이렇게 세모가 되게 접었다가 펴주는 거예요. 마지막 하나 이 뾰족한 부분은
뒤쪽으로 이렇게. 그럼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이 돼요. 다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. 짠. 본체 완성. 그 다음에 손잡이 나와라. 뿅. 손잡이를 여기 이 세모 4개가 있죠?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세모 밑으로 세모 밑으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세모가 여기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세모가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. 이 세모 밑으로 손잡이를 껴주는 거예요. 완성! 돌려볼게요.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